안녕하세요. 헤어 디자이너 수성입니다. 오늘은 아이롱폼을 한번 시연해 볼 텐데요. 짜잔! 이 아이롱폼 기계인데요. 이거 같은 경우에는 5호, 지금 사이즈는 5호예요. 5호 사이즈고 저는 이걸로 남자 다운펌도 가끔 하거든요. 쓰시는 분들 위주로 해서 다운펌을 하고 있는데 붙이는 것만으로도 만족 못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. 적당한 볼륨이 살리면서 뿌리가 이렇게 꺾이지 않는 느낌, 그냥 적당히 이렇게 살짝 들어가는 느낌의 뿌리펌 하고 싶으실 때 저는 이 아이롱폼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. 제가 현장에 쓰는 방법 한번 공유 한번 해볼 텐데요.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. 좋아요, 구독, 알람 설정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.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. 옆머리가 길어서 조금 자를게요. 과감하게 그냥 옆머리만 층을 좀 낼게요. 이렇게 뿌리가 뜨시는 분들 있어요. 이 부위 앞으로 살짝 보내면서 살짝 붙이는 느낌. 살짝 한번 해보겠습니다. 하지만 살짝 먼저 치고 갈게요. 가발이야. 지금 보시게 되면 뿌리가 약 바르고 있는데 뿌리가 이렇게 많이 휘었잖아요. 뒷방향으로 이걸 앞으로 좀 보내는 느낌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짜자잔. 최대한 뿌리 가까이 가볼게요. 앞으로 살짝 낼게요. 살짝만. 테스트 한번 볼게요. 약을 바른 다음에 시간이 좀 되면 이렇게 한번 잡아보고 이렇게 꺾어봅니다. 이렇게 꺾어가지고 살짝 느낌이 꺾은 자국이 조금 나면 저는 헹구거든요. 이제 한번 헹구겠습니다. 저는 온도는 한 150도 정도로 해서 한번 펴보겠습니다. 보통 뿌리펌 할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잡고 뿌리만 이렇게 살짝 꺾어주거든요. 살짝 이런 식으로 뿌리의 느낌만 싹 잡고 이렇게 꺾어줘요. 다시 한번 볼게요. 뿌리만 잡고 이렇게 앞쪽으로. 근데 이렇게 뿌리를 하실 때는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조금 뜨거울 수 있잖아요. 빗 같은 거 대고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뿌리 느낌 조금씩 잡으면서 하고 있습니다. 뿌리 이런 식으로 저는 그냥 살짝 앞에 결만 좀 주면서 잡고 있어요. 여기도 한번 해볼게요. 지금 위에서부터 살짝 잡고 뿌리 꺾어주고요. 살짝 잡고 꺾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저는 뿌리 라인을 잡고 있습니다. 이 라인까지 다 해볼게요. 가발에 이렇게 두피 닿는 느낌. 지금 이렇게 좀 편하게 하고 있지만 고객님 하실 때는 이게 되게 뜨겁잖아요. 150도라 조금 뜨거울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면서 해주세요. 저는 이렇게 가볍게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. 또 하나의 방법은 끝머리 대고 조금 더 안전하게 빗대고 잡고 빗대고 빗 대면서 이런 식으로 올리면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빗이 끝까지 안 들어가더라고요. 그렇기 때문에 그냥 살짝 빗 한 다음에 이렇게 그냥 이런 식으로 저는 넣었다가 뿌리 꺾고 넣어서 뿌리 꺾고 넣어서 뿌리 꺾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. 지금 거의 다 됐죠? 조금 뿌리 이쪽 좀만 더 잡아볼게요. 이쪽 지금 너무 이렇게 떠갖고 앞쪽으로 살짝 하고 뿌리 꺾어서 이렇게 짧은 부위 같은 경우는 빗 대고 기 달 수도 있으니까요. 이런 식으로 라인도 대고 살짝 밀어서 우리가 지금 보면 뿌리펌 하실 때 정말 다양한 테크닉이 있잖아요.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유튜브 다른 채널도 보셔도 무관하실 것 같아요. 네.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한번 올려봐요.
어느 정도 이제 뿌리를 꺾어 놨다고 하면, 뿌리를 이렇게 살짝 열을 줘서 방향성을 줬다 하면, 저는 약간 두꺼운 거 있죠? 이런 두꺼운 아이롱으로 전체적으로 한 번씩 이렇게 웨이브를 내추럴하게 줘보겠습니다. 아이롱폼 하실 때 이렇게 작은 걸로 다 말잖아요. 작은 걸로 다 말게 되면 머리가 좀 짜실짜실해져요. 끝이 이렇게 막 웨이브 느낌도 아닌 게 좀 짜실짜실해지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뿌리만 이런 식으로 꺾고 이렇게 굵은 걸로 한번 웨이브를 연결하고 있습니다. 온도가 대략 올라온 것 같아요. 살짝 한번 끝까지 보면서. 너무 짧은 부위만, 너무 아이롱으로 좀 끝이 지저분한 부위만 저는 살짝 잡고 있거든요. 저는 이런 식으로 아이롱 폼을 한번 잡아봤고요. 중화를 쏘겠습니다. 이렇게 그냥 저는 한 10분 정도만 본 다음에 해보겠습니다. 대체적인 느낌은 다운펌 느낌 살짝 나면서 앞이 좀 너무 많이 꼬꾸라졌네요. 너무 많이 웨이브가 됐네요. 이거 조금만 더 이쁘게 다듬을게요. 보기 편하게. 아이고 이거 너무 꼬꾸라졌는데. 지금 보시게 되면 조금 잘랐어요. 너무 끝이 웨이브가 좀 많이 나와가지고 좀 잘랐는데, 지금 보시면 조금 더 이렇게 자연스럽게 붙었다는 느낌이 좀 더 드시나요? 보시나? 좀 느낌. 그리고 컬감은 아주 살짝 느낌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형태감이 좀 나왔거든요. 오늘 시간에는 아이롱펌을 한번 잡아봤는데요. 아이롱펌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 했을 때, 예를 들면 저도 이렇게 역광대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. 그리고 관자놀이 부분이 이렇게 좀 들어갔는데, 이 부위에서 이렇게 누르다 보면 역광대가 더 많이 나와 보이는 효과가 있더라고요. 커트를 하다 보면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역광대 느낌에서 이런 식으로 밸런스를 맞추는 편인데, 자연스럽게 맞추려면 다운펌 그냥 이렇게 다 붙이는 것보다는 이렇게 아이롱펌을 살짝 줘서 부드러운 느낌으로 연결할 때 많이 쓰고 있는 펌머입니다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미용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아이롱펌 한번 준비해봤고요. 좋아요, 구독, 알람 설정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.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.